1530으로 외우기로 할게요. 네, 1530이 뭐죠? 뭐냐? 네. 일주일에 5일 이상, 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자. 네. 이때 운동의 강도가 중요한데요. 중강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네.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운동 강도면 충분해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음식 종류도 다양해지고 기름지고 짠 인스턴트만 먹는 현대인의 식습관으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만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중 대다수가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죠. 오늘 시흥센트럴병원 내과 전문의이신 구지훈 원장과 함께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센트럴병원 소낭기내과 구지훈입니다. 네, 제가 첫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대한비만학회가 감수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실시한 비만과 BMI 인식조사가 있었습니다. 응답자 1,000명 중 본인의 BMI를 모르는 사람이 70%나 되더라고요. 거기에 실제 비만인 사람이 자신의 BMI를 모르는 비중도 70%에 달했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의 비만을 인지하는 비율이 낮은 걸까요? 제 생각에는 비만을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은 우리가 미적인 기준에서 비만을 바라보잖아요. 질병이라는 개념으로 비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적정 체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쁘냐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비만을 바라보기 때문인데 옷을 입었을 때 예쁘냐 아니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사들이 바라봤을 때 비만은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만이 질병적인 측면에서 이게 비만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BMI, 체질량 지수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BMI, 체질량 지수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체질량 지수가 얼마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네. 키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같은 네. 몸무게라고 한다면 아나운서님은 비만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말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키에 따른 적정 체중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BMI인데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25 이상이면 네. 네, 그때부터 비만으로 판정하고 30 이상이면 2단계 비만, 35 이상이면 3단계 비만, 고도 비만으로 판정합니다. 아, 그럼 25라는 숫자가 일단 먼저 기준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비만의 원인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단순히 과도하게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비만을 유발한 식습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서 네. 그걸 소모하지 않으면 당연히 남는 칼로리가 몸에 남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지방의 형태로 남게 되니까 우리가 점점 살이 찌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만이 유발된다는 것은 우리가 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아주 드물게는 뭐 내분비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네. 특정 어떤 약물, 특히 정신과 약물들 중에서 네. 복용을 하면은 비만을 일으키는 약물도 있어요. 이제 그런 국한된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는 우리가 많이 먹으면서 소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에서는 채소 같은 네. 식품을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단위 무게당 칼로리가 높은 네. 당류나 지방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비만이 유발될 수 있겠죠? 그렇죠. 비만은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긴 한데요.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는 2차적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만과 어떤 질환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을까요? 실제 비만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2배나 높아요. 왜 그러냐면 네. 당뇨병이 5배나 많아지고 너무 높아지고요. 네. 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도 네. 2배 이상 높아지고요. 네. 이상지질혈증이나 네. 지방간 네. 네.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면 네. 그걸 지탱하는 관절이 또 망가지겠죠. 네. 그리고 관절염도 생기기 쉽고요. 네. 통풍과 같은 질환도 잘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불임을 유발하기도 하고 제일 우리가 경계하는 질환이 뭘까요? 암이잖아요. 네. 네. 대장암, 네. 췌장암, 네. 전립선암, 네. 그리고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다른 질환과도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뭐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혹은 또 이제 암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치료를 좀 당장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원장님께서 선호하는 치료법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약물 치료보다는 네. 생활
생활 습관의 교정을 하는 거. 네. 그걸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섭취를 줄이고 활동을 늘리는 거죠. 폭식은 금물이고요. 네. 그래서 끼니 때마다 적정량을 드시되 간식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소를 섭취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흰 곡물, 네. 그러니까 흰쌀밥이나 네. 뭐 밀가루 음식 이런 거 말고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네. 감자나 고구마, 네. 통곡물과 같은 소화가 좀 더디게 될 수 있는 네. 그런 식품들을 이용해서 탄수화물 섭취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섯 가지 이상의 채소나 과일을 좀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방 함유량이 많은 네. 튀긴 음식, 네. 고지방 식품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셔서 전체 섭취 칼로리의 한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굉장히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먹는 네. 것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먹는 거 이상으로 더 네.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그걸 소모하는 건데 네. 소모하는 것이 운동이잖아요. 운동을 할 때 적절한 방법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운동을 한다면 막연하게 네.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네. 알고 보면 가벼운 네. 운동으로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는 1530으로 외우기로 할게요. 네, 1530이 뭐죠? 뭐냐? 네. 일주일에 5일 이상, 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자. 네. 이때 운동의 강도가 중요한데요. 중강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네.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운동 강도면 충분해요. 네. 빠르게 걷는다든지 네. 좀 가벼운 조깅, 줄넘기. 자전거 타기 네. 요 정도 하면서 이제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30분 이상 운동을 쫙 하고 나면은 땀이 한번 쫙 나잖아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아, 예상보다 좀 가볍게 운동을 해도 되는데 네. 1530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시간을 길게 두고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간에 결과를 보고 싶거든요. 비만 치료제를 먹거나 비만 주사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네. 의사지만 네. 사실은 그걸 원하시는 환자분들께도 네. 좀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비만 치료제가 네.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방을 섭취하면 그게 장에서부터 아예 흡수되지 않게끔 네.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네. 약이고 두 번째 약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네. 예, 우리를 흥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네.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게 만들고 네. 식욕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이 네.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사치료라고 하는 네. 건데 우리 몸 안에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네.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이 원래 있어요. 네. 그 글루카곤과 유사한 네, 유사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네. 약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약들이 식약처에서는 효능도 있고 네. 안전하다 이렇게 다 인증을 해준 약제들이니까 네. 사실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모든 약은 그래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특히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만드는 그런 약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 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많이 긴장되게 되고 이렇게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해서 억지로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우리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건데 그런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네. 말씀드렸듯이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또 치료보다 예방도 우선일 것 같거든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거 있나요? 자, 소아 비만의 네. 80%는 성인 비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습관이 나중에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지방세포수 이런 것도 관련이 맞습니다,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어렸을 때 형성이 되고 나면 그걸 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라든지 네. 운동습관을 조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단 어린아이들은 성장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칼로리를 줄이려고 하시는 곳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 네.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시되 네, 너무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게끔 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식생활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한번 관리를 조금씩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흥센트럴병원 내과 전문의이신 구지훈 원장과 함께 비만의 원인과 진단 기준,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